보험 서비스 하면 스마트 보험, 스마트 보험 최고의 보험 서비스.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집 자동차 비즈니스 보험을 가장 잘하는 스마트 보험의 첫김입니다. 지난 시간 미국에서 집을 구매 시 집보험 커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집보험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듀엘링 커버리지입니다. 듀엘링 커버리지는 가장 중요한 미국 집보험 항목입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집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가정하죠. 따라서 커버가 되는 보상액은 집을 다시 지을 때 예상되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합니다. 참고로 듀엘링 커버리지는 재건축 비용만 고려하기 때문에 시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라도 주택을 다시 짓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듀엘링 코스트를 얼마로 할지 고민이 많이 되죠. 최근에는 홈 인슈런스 견적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둘째, 워터 데미지입니다. 집이 약 10년 이상 살게 되면 모든 파이프에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워터 데미지는 집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물이 역류하여 집 내부 워터 데미지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남가주 홍수 피해나 중부의 토네이도, 미국 동부의 허리케인, 그리고 헤일 등으로 인한 하수 역류, 수도관 파손 등 집 외부의 요인으로 발생한 워터 데미지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홍수는 플러드 커버리지가 따로 있어야 하며 헤일이나 허리케인 등도 별도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워터 백업 커버리지입니다. 썸 펌프는 지하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썸 펌프가 고장이 나서 지하실 침수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워터 백업 커버리지는 이런 상황을 보상해주는 항목인데요. 썸 펌프가 있는 집들은 워터 백업 커버리지를 옵션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집보험 항목 두 번째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보험 서비스 하면 스마트 보험, 스마트 보험 최고의 보험 서비스. 지금까지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 집, 자동차, 비즈니스 보험을 가장 잘하는 스마트 보험의 첫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화재나 워터 데미지로 개인 재산에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테너트 분들도 렌터스 보험으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